해주셔서 스파이크 꽂고. 안녕하십니까, 공급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정말 강력한 충전 체인톱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54V라는 높은 전압 그리고 6.0이라는 대용량 배터리 장착으로 엔진톱 이상의 스펙을 낼 수 있는 제품입니다. 국내 ES 산업의 제품이고요, 간단하게 스펙과 사용 방법을 말씀드린 다음에 바로 직접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할게요. 모델은 LCHS1454라는 모델이고요, 54V 전압을 가진 14인치 가이드바 길이가 30cm인 제품입니다. 8000rpm이고요 무게는 2.8kg로 굉장히 가볍게 출시를 했습니다. 체인톱날은 14인치의 표본인 91-26날이 장착이 되고요, 그리고 부하를 많이 받는 제품이다 보니까 당연히 브러시리스 모터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이 강력한 54V의 대포 송풍기와 배터리를 호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지금 풀세트 기준으로 금액이 20만원 중후반선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4V라는 전압을 가진 그리고 6.0A라는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너무 저렴하게 나온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 제품을 들고 나가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직접 나무를 잘랐을 때 잘리는 모습에 초점을 두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지금 배터리 팩을 케이블을 연결하셔서 여기에다가 끼우시고, 선의 길이가 대략 1m50 정도 되기 때문에 지면에다가 두고 자르셔도 되고요, 백팩처럼 메고 이렇게 해서 자르시면 됩니다. 지금 톱의 무게만으로 자를 수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가볍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측면에 여기에다가 체인 오일을 주입을 해주시고, 자, 체인 오일은 진짜 체인 오일을 넣으셔도 되고 엔진 오일 투사이클 포사이클 상관없이 주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득 채워주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일이 제대로 체인에 묻어나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체인 오일이 제대로 공급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절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지름이 지금 8cm 정도 되는 나무를 먼저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자, 위에 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내려가 있으면은 작동이 안 되면서 삐삐 소리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 몸쪽으로 당기시고요, 그 다음 위쪽에 이중 안전 트리거를 밀고 트리거를 당기면 작동이 됩니다. 항상 회전하면서 무언가를 자르는 공구는 최대 RPM에 도달할 때까지 적게는 1초, 많게는 2초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대 RPM에 도달하면 그때 모재에다가 기계를 가져다 대야 절단력도 높아지고 기계 부하도 적어지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이게 안에 감속기가 들어있다고 느껴지는 게, 자, 여기서는 크게 지금 힘이 없이 도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부하를 받게 되면은 확실히 힘을 많이 내주는 느낌입니다. 한번 더 가볼게요. 야, 지금 지름이 8cm 정도 되는 나무는 그냥 뭐 무 썰듯이 너무 쉽게 잘 잘려졌고요, 다시 조금 더 굵은 모재로 바꿔서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자, 다음은 각목입니다. 면과 면 사이 거리가 8cm, 그리고 대각선으로 재면은 10cm 가량 됩니다. 각목을 잘랐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최대 RPM에 도달하면
자, 지금 이 정도 각목도 한 3초 컷만에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기다가 손을 놓으면은 체인이 돌아가는 게 바로 멈춰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지름이 한 10cm 내외에서는 한 3초 컷으로 너무 쉽게 잘 잘렸고, 이번에는 지름이 많이 굵은 제품으로도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자, 이번에는 지름이 대략 18cm 정도 되는 통나무를 한번 절단해 보겠습니다. 네, 반대쪽은 지금 20cm가 넘어가는데 일단 18cm 한번 자르고 또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굵은 걸 자를 때는 이 안쪽에 지금 스파이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이 스파이크를 자르면서 나무에 밀착시켜서 지렛대 원리로 자르면 수월하게 자를 수가 있거든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최대 알펜 도달하면 여기서 스파이크 꽂고 자, 한 번 더 여기서 스파이크로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제가 조금 더 굵은 나무입니다. 지름이 지금 20cm 나무를 절단을 해보려고 하고요. 바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잘라봤는데요. 일단은 최대 맥스를 지름이 20cm 정도 되는 나무를 완충된 기준 100컷 정도 자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두꺼운 통나무를 잘라보더라도 충분히 쉽게 잘 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더 얇은 나무야 3초 만에 잘려지고 무자르듯이 쉽게 잘렸지만, 이렇게 꽉 찬 통나무의 경우 자르기가 어려운 게 사실인데 너무 쉽게 잘 잘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존의 ES 산업의 54V 시리즈가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예초기, 트리머, 송풍기 등등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배터리 하나로 전부 다 호환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기존의 예초기든 송풍기든 이미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이 충전 체인 또 베어툴 기준 10만원 초반 정도 선에밖에 가있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절상력이 괜찮은 제품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하고 들어봤는데요. 사용을 하면서 느낀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30cm 안쪽에만 들어온다면 충분히 절단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름이 10cm, 15cm 정도 되는 나무를 자를 때는 아무리 많이 자르더라도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20cm가 넘어가는 나무를 자르다가 배터리 잔여량이 두 칸 밑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구화를 많이 받으면서 삐비비 소리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시 충전을 하고 나서 사용을 하니까 다시 절단이 잘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게가 정말 가벼웠습니다. 이게 14인치 체인톱인데도 불구하고 보통은 배터리를 기계 자체에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무게가 4kg, 5kg 정도 나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ES산업의 54V 충전 체인톱의 경우 2.8kg입니다 기계 무게만 들고 절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손으로 작업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오지 않는 가벼운 무게였고요. 그리고 사용을 하다가 장력이 늘어 떨어졌을 때 장력을 쪼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했는데요. 도구가 필요 없이 손으로 가능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요 겉에 볼트를 풀어줍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요 정도를 풀어준 다음에 요 안쪽에 레버를 돌리시게 되면은 장력이 조절이 됩니다. 이게 푸는 거고 돌리면 장력이 조절이 됩니다. 이 안쪽 장력 조절 버튼은 이 겉 볼트가 풀리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볼트를 풀어주신 다음에 돌려서 장력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력을 조절하고 나서는 다시 겉에 볼트를 이렇게 잠궈 주시면 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체인에 알맞은 장력은 이 양쪽의 체인을 바깥쪽으로 당겼을 때 여기 지금 요 꼭지점 부분이 요 체인에 데일랑 말랑하는 정도, 양쪽 다 당겼을 때 요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제품에 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걸려 있을 때 삐삐 소리로 알려주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부하를 받았을 때도 삐삐 소리로 알려주었고, 근데 이 삐삐가 몇 번 하는지에 따라서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경고음이 한번 울릴 경우에는 자동 멈춤, 그러니까 전원 스위치 온 후 재가동을 하면 되는 거고요. 경고음이 두 번 울릴 때는 작동이 안 되니 체인 브레이크 위치를 확인하라. 경고음 세 번, 아까 전에 배터리가 두 칸 남았을 때 20cm 정도 되는 통나무를 자르다 보니까 과부하 원인이 문제였습니다. 그럴 때도 충전을 시켜서 다시 사용을 하면 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4회가 울리면 본체 및 배터리 냉각 후 사용, 5회가 울리면 배터리를 충전해라, 7회가 울리면 배터리가 이상이 있으니 점검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 제품이 어디에 어떻게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해결해라까지 알려주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시다가 혹시나 작동이 안 돼서 경고음이 울린다면 이 삐삐 소리가 몇 번 나는지를 확인하시고 사용설명서 맨 뒷장을 보시면 거기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조치 방법까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고 해결하시면 참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ES산업에서 54V 전압을 가진 정원공구 제품군들이 다양하게 많이 나와서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한 분께 제가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체인톱을 사용하실 때는 꼭 보호구를 장착하신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들 안전하게 작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마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충전 체인톱을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어떻게든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톱날에 이물질이 끼인 상태이거나 톱날을 갈아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배터리를 분리하신 상태에서 이 날 쪽으로 손이 가야 됩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고요. 충전 체인톱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배터리가 장착된 상태에서 톱날에 손이 가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충전 체인톱을 좀 더 안전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